구독과 좋아요, 공유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공포 에피소드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무서운 이야기야. 다들 팬티 두둑히 입도록 길을 가고 있는 중이었어. 길을 가고 있는데 누군가 쫓아오는 느낌이 드는 거야. 슬쩍 봤어. 아주 세밀하게 쳐다보지 않는 것처럼 눈총을 살짝 이렇게 봤어. 곁눈질로. 뒤에서 웃는 듯한 모습으로 다가 어떤 미친놈이 있던 거야. 너무나 두려웠던 나는 시팔 이거 살인자 아니야 이러면서 너무나 벌벌 떨고 있었어. 그 순간 난 생각했지. 개갈통을 깨버리기로. 원래 사람들이 몽둥이 하나씩은 지니고 다니잖아. 나도 몽둥이 하나가 있었어. 몰래 배때기에서 꺼낸 다음에 개새끼 오기만 해봐라 하면서 벼르고 있었지. 점점 가까이 오는 소리가 들렸고 난 뒤돌아서 이런 개자식이 본 순간 너무나 어이가 없었어. 갑자기 날 보더니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하면서 도망가는 거야. 나는 이때다 싶어서 몽둥이를 들고 개새끼, 이 나라의 정의를 위해서 내가 뿌리를 뽑아주겠어. 니 감히 이러면서 난 계속 쫓아갔지. 거기서 이 개자식아 이러면서 계속 쫓아갔어. 거기 숨지 못해. 그 순간 갑자기 옆에서 누군가 내 어깨를 탁 잡았어. 어떤 놈이야? 하고 딱 보는 순간. 아이 청년, 지금 뭐 하는 겨? 딱 이러는 그 내가 뭡니까? 갑자기 남의 어깨는 왜 잡는 거예요? 물어보자. 그 앞에는 절벽이요. 떨어지면 뒤지는겨. 아이 씨방 근데 왜 그쪽으로 계속 뛰어가는겨? 이러는 거지. 난 너무나 놀랐어. 앞을 보니까 정말 낭떠러지가 있었어. 원래 있어야 될 난간도 부서진 채 말. 난 너무 놀라서 턱 하고 그 자리에 넘어지고 말았지. 그 모습을 본 노인은 아이, 원래 이 난간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차를 잘못 몰아가지고 이게 다 부서질 거 아니오. 그 사람들이 다 축사한 것 같던데, 누구를, 납치를 했다고 했는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그래요. 조심하고요. 그리고 그 노인은 사라졌어. 주위를 둘러봤지만 변한 건 하나도 없었어. 분명 내가 쫓아갈 땐 그곳은 길이었는데 정말 찾아보니까 그쪽으로 차를 몰고 가다가 난간을 부서뜨리고 빠지면서 죽은 사건이 있었어. 사망한 사건이. 사진 본 순간 난 깜짝 놀랐어. 그 노인 노인 사진이었어. 사진이었어. 너무나 너무나 똑같이 똑같이 생겼어. 생겼어. 구독,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공유, 공유, 공유.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